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겨울 쿨톤 렌즈 추천해 드릴게요. 겨울 쿨톤도 굳이 겨울 브라이트라는 팁을 나눌 필요가 크게 있진 않아서 두 타입 같이 추천드릴게요. 마이핏은 글로시 딥다크 13.0. 겨울 쿨톤 하면 백설공주를 떠올려주세요. 새하얀 피부에 새까맣고 윤기 있는 머릿결, 입술은 빨갛고 원색옷이 잘 어울리는 백설공주. 그래서 눈도 초롱초롱하고 머릿결처럼 새까맸으면 좋겠어요. 또렷한 검정색 테두리에 물먹은 듯 촉촉한 광이 나는 눈도 다른 색은 안 섞이고 어두운 그레이 색과 소프트한 블랙으로만 이루어진 이 렌즈가 겨울 쿨톤 타입을 대표하는 렌즈가 아닐까 합니다. 깨끗한 렌즈예요. 이 시리즈 네이비 버전을 여름 쿨톤으로 추천드렸는데 겨울에 써도 될 만한 렌즈입니다. 오렌지 비비링 초코 13.0. 비비링 초코는 유명한 렌즈죠. 자연스럽고 티 안 나는 렌즈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비비링 브라운이 웜하고 밝은 컬러라면 비비링 초코는 초코처럼 팥색처럼 붉은 기운이 사르르 도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예요. 테두리가 또렷해서 선명하고 클리어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겨울 쿨톤 타입 고객님들이 정말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렌즈예요. 마이핏은 몬드 코퍼 13.0. 쿨톤이 브라운을 쓰고 싶다면, 게다가 겨울 쿨톤처럼 저명도 타입이 라면 무조건 브라운은 초코 브라운입니다. 아주 다크한 브라운. 그윽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붉은기가 사르르 도는 초콜릿 같은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이 컬러는 겨울 쿨톤 타입에게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컬러예요. 아주 다크한 컬러에 테두리가 또렷한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는 초코 브라운 렌즈입니다. 헤어 컬러도 초콜릿 컬러로 통일시킨다면 얼굴은 환해 보이고 인상은 또렷해질 거예요. 렌시스 노이 그레이 13.5. 이 렌즈는 화려한 꾸꾸꾸 렌즈예요. 이 렌즈는 아름답게 일렁이는 파도 의 푸른빛을 표현한 파도 렌즈라고 불리는데요. 굉장히 몽환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내는 렌즈예요. 블루블랙 컬러로 염색해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 쿨톤에게 잘 어울리는 염색 컬러인데요. 블루블랙 헤어 컬러를 닮은 블루블랙 눈동자는 어떤가요? 눈동자가 까맣다 못해 푸른 기운이 서려있는 네이비 컬러 눈동자라면 더욱 시크한 인상을 뿜어낼 수 있어요. 블랙인 줄 알았지만 살짝 블루가 스친 오묘한 매력을 뿜어내는 렌즈예요. 블루블랙 헤어로 염색하시고 블루블랙 컬러 렌즈로 신비하고 또렷한 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해보세요. 마이핏은 오리아나 뮌 그레이 13.4. 쿨톤 분들은 그레이 렌즈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나요? 겨울 쿨톤에게 어울리는 그레이 렌즈 추천해드릴게요. 겨울 쿨톤은 여름 쿨톤과 다르게 어둡고 또렷한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렌즈를 선택하실 때 그래픽이 밝고 이국적인 인상을 풍기는 렌즈를 선택하신다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두운 저명도의 차콜 그레이 컬러 그래픽과 블랙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 렌즈는 겨울 쿨톤 분들에게 최적의 그레이 렌즈일 거예요. 반짝반짝 영롱한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콕콕 얹어주면 이 렌즈의 매력이 더욱 살아날 거예요. 블랙 렌즈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입체감을 위해 차콜 그레이와 블랙이 믹스된 이 투톤 렌즈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렌즈미 유스 원데이 블랙 그리고 초코 13.0. 마지막으로 겨울 쿨톤에게 잘 어울리는 서클 렌즈 하나 추천드릴게요. 저는 서클 렌즈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칫하다 눈이 평평해지면서 강아지 눈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렌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렌즈는 한겹의 소프트 블랙이라고 불리는 렌즈예요. 자기 눈동자가 비치면서 자연스럽게 또렷해지는 렌즈입니다. 후기 사진도 꼼꼼히 보고 추천드리는데요. 정말 렌즈 안 낀 것처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서클 렌즈입니다. 이 시리즈의 초코 컬러도 예쁜데요. 다른 초코 렌즈에 비해 붉은기가 약간 빠진 뉴트럴한 색감의 초코예요. 이 제품도 겨울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